중맥에 기가 들어가시고 이렇게 그 환희를 구분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여기에 탐합니까?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뭐 외부에 무슨 뭐 물건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허름을 얻기 위해서 욕심 있는 거예요. 좋은 차, 벤츠 하나 샀다. 그때는 허름이 좋은 허름이 나와. 또 비교가 되니까 한 몇 달 정도 타면 또 다른 친구가 더 좋은 차 탄다 그러면 허름이 딱 꺼져버려. 열심히 또 빛내가지고 또 더 좋은 차 사줘. 그럼 몇 달 지나면 또 허름은 이거 안 나온단 말이지. 더 큰 걸 찾아야 돼. 더 비싼 걸.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. 그러다가 세월 다 버리는 거야. 명예도 마찬가지. 명예도. 저는 이제 과장만 되면 되겠지. 뭐 그만 죽여야 되겠다 하지만 과장 되면 부장, 차장, 끊임없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. 그때 일시적으로 호르몬 나와. 과장에서 부장 되면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는 나와. 나도 이제 그 진급을 이제 군에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. 제2에 열심히 유관장교로 있다가 연관장교가 딱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. 아니, 급이 틀려지잖아. 유관장교에서 연관장교로 바뀌니까 급이 좀 틀려지잖아요. 그러니까 뭐야, 호르몬이 한 달 정도는 나오더라. 한 달 기분이 좋아요. 한 달 지나니까 딱 없어지는 거야. 또 다른 목표가 생겨. 이제 또 이제 중령을 달아야 되겠다. 또 이제 어디 뭐 국방대학원을 가야 되겠다. 이제 국방대학원만 나오면은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까? 국방대학원 또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. 또. 들어가서 열심히 또 국방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받고. 그러면 또 이제 저기 욕망이 충족될지 않을까? 그것도 아니야.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겨. 또 공부. 끊임없는 거야. 외부에서 얻으려고 한 것은. 그래서 그 호르몬을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엔돌핀도 만들 수 있고, 세로토닌도 만들 수 있고, 모든 호르몬 다 만들 수 있어. 그것도 24시간. 그러면 몸 수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. 그러죠? 몸이 지복의 대상이 지복을 만드는 원천이라고. 그 몸을 소홀히 하면은 그건 수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. 몸 없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? 뭐 일체의 심조가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몸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죠. 먼저 견석을 한 다음에 반드시 몸 수행을 통해서 삼신을 만들어야 된다니까. 정법은 몸을 수행해가지고 삼신을 만드는 거야. 삼신. 법신, 보신, 화신. 보신과 화신은 육체란 말이에요. 육체. 법신은 마음이고, 마음에 견석을 하면 법신은 경쟁한다고. 보신과 화신은 몸 수행을 통해서 이루는단 말이지. 그게 그 불교의 정법이라고. 정법을 안 하니까 자꾸 정법이다, 뭐 사법이다 이 기준은 바른 정법인가, 그게 문제라고. 뭐 접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가, 이건 정법이고, 수행할수록 힘들어진다, 이건 정법이 아니지. 그렇죠?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, 그 다음에 그게 이 생만 행복한 것인가, 다음 생까지 행복할 것인가, 이게 또 중요해. 이 생만 위해서 행복한다, 그건 정법이 아니에요. 이 생이라는 것은 뭐 호수에 비친 달처럼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. 이 생은 물거품이란 말이지. 이 생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려면 수행할 필요 없어요. 잘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. 이 생만 위해서 산다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. 이 생만 위해서 산다면은. 여러분들 뭐 이건희 회장도 보면 그렇고, 스티븐 잡스, 그 백만장자들도 금방 가버리잖아요. 아무리 술을 먹고 이렇게 뭐 뭘 해도 몸에 즐거워도 금방 죽어버려요. 금방. 그 무상함을 매일 알아야 된다. 무상함. 이 무상함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수영장 아니지요. 또 계속 자기는 살 것처럼, 계속 그 직위에 있을 것처럼, 페르소나인지 모르고 가면극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,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 사는 거야.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가야 되는 거야. 갈 수도 없어요. 혼자 어두워가지고. 앞길이 뭐가 있어야 가는 거지, 죽었을 때. 그러니까 지방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천을 떠드는 그런 귀신 영가가 되는 거지. 그러잖아요. 여러분들 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야 가지. 누가 인도를 해줍니까, 여러분들. 죽게 되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공부를 통해서 판시를 만들고,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죽음 준비를 해야 돼. 그래 놓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야 돼. 병행해서. 나는 뭐 이제 돈을 좀 벌면은 수용하겠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, 또 이 직장 뭐 끝나면 하겠다,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평생 그 수행 입문을 못하는 거예요. 바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입문 힘들어요. 바로 그걸 중요성을 느끼고 이 생에 진짜 무의미하게 안 살아야 되겠다, 이런 나는 출리심을 강하게 일으켜야지. 출리심,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는 게 출리심이라니까. 오감에 만족하지 않고 이걸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겠다. 이거 더덥다, 오감 만족은 오히려 고통만 만든다, 이걸 알고 강한 출리심을 일으킨 사람만이 이 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출리심이에요. 인생 무상함, 그걸 알아야 되고,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거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.